불편한 게 좋으시군요. 여러분 한 사람 예쁜 여신. 근데 한국에선 아직 그게 특이한 점. 이게 그 유명한 그런 오리지널? 오늘 뭔가 있네요. 뭐가 있어? 옷에 뭐가? 개구리 무늬 포인트가 있다? 저는 꾀구락지 80년대 로스코 티셔츠랑 80년대 맞아요? 90년대 할 수도 있고요. 에이? 확실한 거 빈티지 디테일이고 이것은 이것도 빈티지 티셔츠 뒤집어 입었고. 왜요? 여기 좀 번잡한 게 있어갖고. 왜 뒤집어 입었을까? 그리고 이것은 디키즈. 디키즈 874 아호이 아호 뿅. 신발 뭐 신고 싶어요? 신발은 레고맨 신고 싶네요. 우호이 옷이 세 개가 있네? 뭐야? 오늘은 재평가 받아야 되는 폴로 빈티지 특집입니다. 폴로? 네. 왜 재평가 받아야 돼? 폴로가 한국에서 소비되는 스타일이 좀 더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폴로는 되게 특이한 브랜드인데 되게 특이한 시작점을 갖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폴로는 랄프 로렌이라는 사람 만들었죠. 당시에는 브룩스 브라더스가 엘리트 백인들의 스타일의 중심? 표준? 그러니까 브룩스 브라더스 스타일이 제일 주류였는데 랄프 로렌이 나오고 바뀌었죠. 어떤 식으로? 랄프 로렌은 백인 엘리트들의 환상을 심어줬죠. 랄프 로렌이 주류 출신이 아니잖아. 맞아요. 그게 특이한 점. 랄프 로렌은 유대인인데 그 미국의 백인 엘리트들의 스타일을 업데이트한 거죠. 그래서 랄프 로렌 본명이 립시츠인가 그래요. 그렇구나. 네, 완전 브랜드처럼 듣기 좋게 개명된 거죠. 칼 라거펠트가 칼 라거펠드로 이름을 바꿔서 브랜드를 만든 것처럼. 어쨌든. 네. 그런데 이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세 가지 저의 말을 덧붙이자면 일본 사람들은 빔즈는 이런 90년대 80년대의 엘리트 백인들의 스타일을 네이비 블레이저에 107 빈티지 팬츠나 뭐 워크 밀리터리 카고 팬츠를 매치해서 미국 사람들은 하지 않았던 일본만의 스타일을 만들었고요. 또 뽁바이 매거진의 하세가와 스타일리스트 하세가와 아키오 하세가와 키노시타는 시티보이 빈티지 백인 엘리트들의 옷을 열라 크게 입었죠. 그걸 이제 예쁜 모델들한테 입히면서 귀여운 스타일을 연출한 게 엘리트 백인 스타일을 재해석한 거고, 또 드레이크스의 그분은 블랙 아이비라는 책을 낼 정도로 아이비 리그 스타일은 각자 나라와 인종에 맞게 재해석됐어요. 근데 한국에선 아직 그런 인식조차 없고 시도조차 없었죠. 근데 그런 흐름이 조금 보였던 게 빈티지 샵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80년대 아마 자켓일 것 같은데요. 폴로에서 만든 폴로 독자 디자인처럼 거의 여겨지는 자켓인데 이것은 일단 미제고 미제죠. 저희가 좋아하는 예. 그리고 주머니가 없어서 초기형입니다. 폴로는 거의 90년대부터 일찍이 OEM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초기형 디자인에다가 미제다 하면 진짜 랄프 로렌 아저씨가 왕년에 만든 옷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해링턴 자켓. 아주 유명한 해링턴 자켓인데 포니 로고가 없는. 오, 네. 그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누구는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폴로가 보장하는 퀄리티 안에서 이런 어떤 익명성을 즐기고 싶었다니까요. 익명성. 아, 이거 아시는 분 아시죠? 이 느낌. 네, 그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더블 RL의 전신이다. 폴로 컨츄리가 미국 생산했을 때 자켓이고 리의 911 같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 지퍼가 볼체인이 아니라 그냥 지퍼가 쓰여서, 그리고 볼체인이 쓰이면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뭔가 이 언밸런스함? 이 불편한 게 좋으시군요. 이 언밸런스함이 예쁘네요, 쟤는. 예. 그럼 이거 봐. 이 자켓은 이제 카니에 웨스트가 입기도 했고. 그렇구나. 이름이 많아요. 덩그라 자켓. 그래서 샀구나. 덩그라 자켓, 스포츠 자켓 뭐 많은데 여기 가죽 택이 예쁘게 달려 있고요. 저희가 저희의 작은 비즈니스에서 대놓고 다루기도 했죠. 그냥 예쁜 워크 네. 데님 자켓. 이게 폴로가 뭐 리 리바이스 이런 빈티지 데님들을 많이 재해석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건 거의 폴로의 독자적인 디자인이고 카니에 웨스트가 이걸 입고 이지 시즌에 똑같은 디자인을 만들 정도로 폴로만의 그치? 어떤 헤리티지가 있는, 헤리티지라고 하니까 헤리티지 플로스에서도 이 자켓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그럼 오리지널? 그렇죠. 뭐 옛날에는 60년대부터가 오리지널 빈티지였는데 요즘엔 90년대, 80년대만의 오리지널도 발굴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빈티지 씬에서. 왜냐면 60년대가 진짜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그치. 이건 입어봐야지. 왜 첫 번째 거는? 그냥 호기심으로 남기게. 입어볼까? 해봐. 이런 느낌? 완전 짝뚱하게 예쁜 자켓입니다. 한번 돌아봐 주세요. 이런 느낌? 예쁘죠? 주머니 없으면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근데 이게 펜꽂이다.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리바이스도 빈티지는 다 옆주머니가 없었어요.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스윙탑? 해링턴 자켓인데요. 해링턴. 얘도 역시 폴로임을 보이고 싶지 않은? 네. 포니 로고가 있고 없고는 진짜 큰 차이거든요. 아실 거예요. 포니 로고가 생겼을 때 딱 스타일이 뭔가 갇히는? 그지. 확실히 있어, 그런 느낌. 이 자켓은 안감도 꽤 투박한 트윌 코튼인 게 재밌는 부분이고 여기도 약간 몰스킨 같은 부드러운 코튼이라 재밌어요. YKK 지퍼가 쓰였고요. 저는 여기 옆주머니도 지퍼인 게 마음에 엄청 들었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을 보시면 진짜 빠꾸 없이 뿌리 감기, 거의 뭐 오리지널 밀리터리 수준으로 견고하게 돼 있고요. 이게 뭔 그건가요? 뭐 있는 건가요? 이런 옷을, 이런 거를 만나보려면 지금은 맞춤복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이런 디테일을. 근데 이제 폴로는 기성복임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와 엄청난 퀄리티를 보장하는 몇 안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이거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켓입니다. 저한테 큰데 약간 발렌시아가 스타일이랄까. 한번 돌아봐 주세요. 가차 없이 잠그셨네요. 뒷주머니, 뒷단추가 커요. 근데 놔주기가 싫은 엄청 유니크한 자켓. 너무 예뻐. 다음. 다음은 이 셋 중에 가장 제가 첫 번째로 산 자켓. 와,
진짜 예쁘죠? 저는 이 자켓에서 비지빔을 느낍니다. 아하. 빈자의 비지빔이라 하기에는 그래도 또 오리지널 빈티지의 자존심이 있죠. 이거는 이런 허리 어드저스트가 있는 스타일은 보통 5, 60년대 디테일이거든요. 그렇죠. 스포츠 코트 같은 데서 네. 많이 보이는 랄프 더블 RL의 전신이라고 불리는 코폴로 컨트리답게 랄프 아저씨가 좋아하는 거친 웨스턴? 의류? 그런 감성을 잘 담아내고 있어요. 멋있게 나쁘지 않네요. 네. 여기가 좀 그냥 자켓이 아니라 바지 밑단처럼 마무리된 게 포인트고요. 여기 이런 패턴 절개도 예쁘고 한번 입어 볼게요. 칼라가 엄청 예뻐요. 칼라. 야, 예쁘죠? 정달하네요. 깔끔하죠? 이런 스타일링은 스트릿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로를 완전히 휘뚜루마뚜루 거칠게 입고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네. 폴로에 대한 환상이죠. 뭐 예. 그러니까 폴로는 장르가 무한하기 때문에 좀 유저들이 자기들만의 재해석을 하면 더 재밌어지는 브랜드인데 좀 그런 랄뽕 유저들이나 클래식 스타일로 있는 랄뽕 유저들이나 더블RL 매니아들이나 좀 너무 주어진 대로 입는 건 아닌가. 좀 갇혀있다? 갇혀있다고 말하면 좀 미안하고 조금 더 재밌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건 모든 장르랑 섞어서 네, 모든 네. 방면에서 다 통용되는 생각인 것 같은데 트래비스 스캇이 폴로 카고 팬츠를 입었던 것처럼 카니 웨스트가 우드랜드 더블RL을 입었던 것처럼 그지. 이 자켓도 입었었고 데님 덩가리도 입었었고 예, 좀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랄프 로렌 아저씨는 딱히 뭔가를 만들 때 의도하고 만든 것 같지는 않아. 빈티지 매니아라는 건 확실하고 심지어 랄프 로렌 아저씨도 엄청 열리게 입은 거 알아? 그러니까 엄청 진짜 막 입어. 엄청 열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 때 자기가 창조를 했을 때 물론 디자이너로서 그 상상해놓은 자기만의 환상이 있겠지만 이 사용하는 유저들로서 하여금 뭔가 갇혀있는 룩에 갇혀있게끔 맞아. 만드는 것 같진 않아. 왜냐면 미국 빈티지 복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